방구대를 유심히 보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정체는 코리아 그랑프리 서바이벌 우승자 박수영. 그가 마이비 클럽에서 서바이벌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과연 조이 식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제가 경기를 하고 제가 해설을 하고. 아, 좋다. 스튜디오에서 서바이벌 영상을 찍은 거를 복귀를 하면서 보면서 여러분과 챔피언의 초구 간다. 아, 라인이 깔끔하게 득점하는 박수영. 두 번째 공. 아, 이거 졌다. 이번에도 무난하게 득점. 이번엔 용사부님의 턴. 박수영 선수님 공은 네. 아, 이거 너무 잘 쳤다, 여러분. 야, 이게 예술이잖아요, 여러분. 짧게, 그죠? 최대한 짧게. 그루는 힘만으로, 큐 무게만. 아, 정답. 되돌아봐야지, 이런 것들. 내가 잘 친 것만 되돌아보겠습니다. 용사부님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네, 옆 돌리기. 편안한 두께, 편안한 회전. 아, 출발 좋은데, 용사부. 3점을 노리는 조이 수장. 부드럽게 끌려고 하면 안 돼. 밀려야 돼. 끌면 안 됩니다. 끌면 안 된다. 용사부. 아유, 바보야. 이걸 끄냐. 아유, 바보탱아. 일족골 최대한 두껍게 맞추고 일족골 코앞에 있는데 그걸 쫄아가지고 끌어버리냐. 아유, 아유, 아유. 답답하다. 이거 웃긴다, 이거. 아, 이게 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설하면서 용사부. 여기 당구 치는 사람은 예, 허혜용. 예. 은퇴한 당구 선수. 자, 바깥 돌리기 외길이죠. 외방에 있는 공인데 25 정도 라인인데 자 두껍게 치고 수구 회전력을 어렵죠. 이 외방은 누구나 어렵다. 이거 재수야 이거. 솔직히 말해라. 수영이 형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재수지. 솔직히 말해. 솔직히. 챔피언이니까 뭐 봐줘야죠. 야, 이거 수구 먼저 가서 회전력으로 잘 쳤어 이거. 인정해.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자, 리버스 핸드. 이것도 득점 되나요? 속도 조절이 아 매우 좋다. 아, 예민하죠. 일족구가 코앞에 있고 두께는 지금 너무 얇게 맞추면 안 되고. 자, 그 안에서 수가 먼저 가면서 이게 득점이 된다고. 이 민감한 공이 아 컨디션 좋네. 다시 박수영 선수. 3뱅크샷. 계산을 굳이 하자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스트로크이 참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여기는 방송을 해도 되는 공간인데 스튜디오에서 4명만 모여서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아, 두께 속도 좋다. 너무 잘 쳤다. 몇 점째야 벌써? 4점째. 옆돌리기. 자, 간결하게 다 완전히 맞을 만큼만. 자, 제어랑 똑같은 거긴 더 어렵죠. 당점을 충분히 낮추죠. 당점의 높이 충분히 낮추고 득점 위주의 샷. 이쪽으로 가야 되네. 됐다 안 됐다 그런다.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초이스가 나? 갑자기 여기서 이 초이스가 직접 답이야? 이거 지금 뭐야 친 거? 어떻게 친 거야? 어떻게 친 거야? 아, 이거 대전은, 야, 대전 칠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치는데. 수고, 상단캠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일족구를 두껍게 맞추면서. 아, 두껍게 맞췄는데도 수구의 힘이 남아도네. 3점을 뽑고 있는 박수영. 7만한 공을 잘 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뒤돌리기 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역회전을 저렇게 많이 써가지고 좀 뒤돌리기가 되는 거야, 진짜? 야, 저 밀리는 역회전 엄청 썼어요. 완전히 밀리는 각인데 역회전으로 저 라인을 어떻게 딱 잡아냈냐. 또 5점. 타석에만 들었으면 5점씩 치고 있는 박수현 선수입니다. 자, 1족구의 방향성 너무 좋죠. 1족구 코너 갖다 놓고 득점합. 좀 빗개치기 길게. 제가 어떻게 치라고 했습니까? 빗개치기 길게.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선, 내가 여기. 아, 이걸 사구를 맞춘다. 자. 자, 가서. 그렇죠. 우리 조이 세직구를 혼자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재우는 벌써 마이너스 6점. 빗개치기 대전. 충분하고요. 대적으로 오는 곳에 갖다 놨고, 자, 바깥 돌리기도 지금 또 얇게 맞추면서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짧아지게 점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공 중요합니다. 이 공도 막갑니다. 막가 투뱅크 칩니다. 투뱅크. 야, 저쪽은 투므로 원 투 절반 좀 두껍게 맞고 이게 딱 맞아. 아, 자, 고려 당구 그린프리 우승 챔피언이, 예, 조이 세 명은 한꺼번에 다 탈락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얼 서바이벌. 자, 장쿠션 더블 옆돌리기 방식의 장쿠션 더블 멋진 샷 굿. 야, 이런 것도 막 간다. 이거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키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허공에 떠 있고 붙어 있는데 두께를 쓰면서도 안 길어지게 자연스럽게 친다고 이렇게 살살 치면서. 오. 쉬운 공을 안정적인 속도로 잘 치죠? 자, 두꺼운 두께로 플리각도 잘 만들었고 회전도 잘 걸었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짧게 백스윙 줄이고, 백스윙 줄이고, 그죠? 백스윙 마지막까지 줄였죠? 백스윙을 절제하고 득점되는 회전량을 잡고 최대한 얇게 득점 위주로 자신있게. 자, 마지막 이닝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께 완전 짧게, 너무 짧았죠? 당점을 너무 낮춰가지고. 당점을 낮추면서 최대한 얇게 들어가면서 1족구 움직임은, 1족구 움직임 볼게요. 1족구 움직이지 않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와, 저런 움직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1족구가 하나도 안 움직이게 얇게. 그렇지만 확실히 맞았다. 1족구를 보내고 내공은 수구는 내공은 천천히. 저 멀리 있는 공도 저렇게 두께를 잘 맞춘다고 하는 거는 연습이 정말 잘 돼 있는 겁니다. 자, 뒤에서부터 날라오도록. 그렇죠? 뒤에서부터 날라오도록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아, 이거 볼게. 이거 뭐 치는 거야 이거 지금. 오, 맞네. 상단점 보니까 충분하네요. 네. 두께감이, 아, 참 좋다. 두께감이 좋다는 거는 스트로크가 좋다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깔끔하면 공이 수구가 엎드리는 대로 날아가거든요. 지금의 출발, 70의 출발. 그러면 5, 6, 7, 75, 80에 들어오죠. 70에 10이 길어지기 때문에 70에 제로를 다 때리게 되면 80에 들어오고 80에서 30, 요 코너선 맞아 있는 라인이다. 네. 대전 앵글각 저 조이의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외워놓으십시오.
이것도 좀 잘 친 것 같아. 이거 좀 잘 친 것 같아. 좀 다시 한번. 왜 평범왕 여러분, 평범왕궁이 뭘 잘 쳐. 평범왕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범왕궁이 중요한 궁입니다 지금. 수구가 원 가세요. 원 투에서 미끌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미끌려야 되는데 안 미끌렸어. 당점을 메시를 가져갔지. 당점을 낮은 당점을 잘 가져갔나. 낮은 당점을 잘 가져갔네. Q가 비틀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끝까지 감겨 들어와줬네. 낮은 당점이 끝까지 잘 살았네. 자, 도톰한 두께로 부드럽게. 도톰한 두께에서도 확실히 쳐서 이런 모습이 좋죠. 저렇게 두꺼운 두께로 치는데도 수구가 밀려서 짧게 떨어진다. 지금 상단캠 보세요 여러분. 저 두께 웬만한 스트로크로는 여러분 저 각도에서 짧게 못 칩니다. 길게 치지. 근데 득점을 확률까지 확실히 높이는 짧게. 자, 되돌아오기 라인. 네, 이래서 탈락을 하는 우리 매미 되겠습니다. 이제 민서이가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구멍 너무 쉽죠? 중단의 당점으로. 네, 두꺼기와 맞춰놓으면.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박수영 선수는 이날을 계기로 다시 조이 스튜디오에 오게 되는데 다음에 계속